여러분들 오늘은 프로자 호라이즌5에서 최고 효율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레이스를 많이 하는 게 있겠죠? 근데 무작정 여기 있는 걸 다 하는 것보다 페스티벌 플레이 목록에 가서 얘들이 시키는 걸 해주는 게 좋아요. 보시면은 미션마다 점수가 걸려있거든요? 이 점수를 모으면은 얘네가 보상을 줄 거예요. 아이디, 제로노, 스바로 뭐 이런 것들. 보상 같은 경우는 한 주마다 바뀌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미션을 끊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에는 또 웬만하면 좋은 차를 주거든요? 아이디 제로노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장에서 8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 이렇게 팔고 있네요. 제가 바로 800만 달러를 벌어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스피드 트랩 중심가 레트로 머슬카 S1 900 맞춘 다음에 281km만 돌파하면 돼요. 가볼게요. 먼저 자동차 변경. 여기서 차종 보시면 레트로 머슬이라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갓그랜저를 타고 나오겠습니다. 출발 하트. 나이스 샷. 그렇지. 시즌 목표 완료. 다음에 이거 트레일 블레이저 협공 런 A800의 얼리미티드 오프로드 16초를 맞추면 된다고 해요. 얼리미티드 오프로드 이거 여기서 A800을 맞춰줄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바로 시작이에요. 출발 하트. 출발. 그리고 바로 지도 보시면은 목적지가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최대한 빨리 갔으면 되는 겁니다. 아 씨. 나이스. 여기까지 체크! 그렇지! 시즌 목표 완료!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시즌 챔피언십 심야 대결 A800 슈퍼하트치 벨로스터 타줄게요. 이번에도 A800 맞춰주고 시즌 챔피언십 길거리에서도 싱글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제가 세 판을 더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상위권에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출발! 일단 3등. 그 다음에는 여기 흰색 이벤트 계속하기 출발 하트. 1등. 다음엔 여기 1등. 그 다음에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정한 가치 C600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 그냥 저렴한 자동차 가져올게요. 쉐보레 임팔라. 하나 둘 셋. 뭐야 이것도 세 번 해야 돼? 갑시다. 출발. 나이스 샷. 1등. 여기까지 1등. 여기서 이렇게 몸통 박치기 2등이죠?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친구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부터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1등 이제 다 끝났죠? 와 파간이 와이라 와이라 BC 대략 한 70만에서 90만 달러. 다음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호라이즌 투어 협동 챔피언십. 이게 뭐지? 여기서 엔터. 환영합니다 호라이즌 투어.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이거. 이거 고를게요. 보시면은 다른 플레이어들도 많이 참가했군요. 갑시다 여러분들. 출발 하트.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여기서는 몸통 박치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나이스 샷. 여기까지. 그렇지. 새 이벤트로 이동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레이스 들어가 볼게요. 한 사람 나간 것 같은데. 출발 하트. 이번엔 8등이네? 새 이벤트로 이동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구만, 이게. 안 돼! 시간 안에 못 갈 것 같은데? 시간 초과, 이벤트 참가 중. 뭐 그래도 상관없네요. 우리 팀 3명 남았죠? 괜찮아요. 미션 클리어. 점수가 지금 4점 모자라요. 사진 챌린지. 밤에 이미의 자동차 사진을 찍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밤이 아닌데? 월간 라이벌 멕시코 서킷 딱 4점이죠? 들어가 볼게요. AMG1이 나왔습니다. 내가 고르지도 않았는데. 옆에 보시면은 이상한 친구가 있는데 얘보다 더 빨리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끝난 건가? 보상 획득. 오! 끝났다! 나이스 샷!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드디어 22점 달성하고 아이디 제로노 18년식을 받았습니다. X키 누르면 들어와요. 클릭! 새 자동차가 차고에 추가되었습니다. 이탈 디자인 제로노. 오마이갓 오마이갓. 여러분들 제가 2시간 동안 고생해서 얻은 자동차입니다. 이게 지금 경매장에 800만 달러 정도에 팔고 있었는데요, 다음 시즌 넘어가면은 아마도 가격이 더 비싸질 거예요. 지금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고, 저에겐 지금 휠스핀 5개와 슈퍼 휠스핀 1개가 생겼군요. 돌려볼게요. 30만 달러. 이거 필요 없음마. 125,000달러. 25,000달러. 뭔가 특별히 대단한 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